11월 1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의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알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11월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우리 가운데 따뜻함을 줍니다. 아무리 찬바람이 불고 인생의 고난의 바람 또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집안에서 따뜻한 난방을 켜고 있으면 바깥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인생이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도 평강과 보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겨울대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평강을 또 누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면 이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이 몇 가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속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걸 잘 듣고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여기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만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2장 1절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자신들도 징벌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지 오늘 누구는 특별히 더 징벌하고 누군 덜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완전함이고 거룩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3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다메섹 족속 이방인이죠. 오늘 이들에게 서너 가지라는 죄를 대표적으로 끌었어요. 자, 오늘 이게 이제 언제 이 말씀을 한 겁니까?
우시아 왕 우시아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의 목자 중 아모스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시아의 통치 기간 중에 오늘 부름받은 두고의 목자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하고 물론 내 백성은 심판은 아닙니다. 징계입니다만은 어떻게 징계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왔다 갔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완전한 뭐 태양이 어떤 때는 온도가 3000도가 됐다가 어떤 때는 뭐 1억 아니면 상상 못할 온도가 됐다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구는 죽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똑같은 태양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서 도느냐 멀리 도느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분, 여전히 빛나시는 분, 완전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수 있어요. 여기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 뭘 얘기했어요? 오늘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철 타작기로 타작한다는 말은 얼마나 여러분 이 다메섹, 이 아람이거든요. 다메섹은 아람의 침략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오늘 이 나라를 아주 이잡듯이 처절하게 고통을 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는 몽골이 한 1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보면서 굉장한 퀘스천을 갖습니다. 뭐 문화가 없었다 아니면 뭐 조직력이 없었다 뭐 별 얘기 다 해도 여러분 몽골이 그렇게 전쟁에 능하고 아주 파죽지세로 유럽을 점령하기까지에는 몽골의 두 장군 중에 한 장군은 초토화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면 그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인들이든 아이들이든 임신한 여인들은 철저하게 도륙해버림으로 오늘 그 잔악성이 아주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잔악한 걸 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결국 몽골은 순식간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이 세상사에서 인간도 악행도 정도 있어요. 정도, 정도껏 하지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정한 바운더리, 기준이 있어요. 오늘 믿는 자도 탈선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다가 징계의 채찍을 들듯이 오늘 여기는 아주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다 하는 말들은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잔혹함으로 백성을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잔인한 거 싫어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행하고 나서 다 쳐 죽인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저주를 선포합니까? 그 다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 전에 인간이 그렇게 잔혹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잔혹하게 행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이제 가사의 죄를 얘기해요. 6절에 가사의 서너가지 죄가 있는데 이 가사는 어떤 죄를 졌는가 하면 오늘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다가 여기 26절 하반절에 에돔에 넘기는데 돈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노예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노예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돈 받고 물건처럼 던지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불쾌감과 고통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이라는 건강한 인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 여기서 행복 추구권이 있고 어느 우리가 이 자유권이 이 자기 어떤 면에서 뭐 교육권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서 뭐 직업권도 있고 뭐 나름대로 자기가 거주 이전의 자유권도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예요. 그런데 전제주의 또 뭐 공산주의 이런 것들 특별히 또 이렇게 나가는 그 제도 속에는 결코 인간의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형상이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비참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에돔에 넘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7절 8절에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가 또 아스도드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이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관용하라 하는 말에는 심판은 내 손에 있으니 네가 힘줄을 끊듯이 소의 힘줄을 끊듯이 끊지 말고 오늘 하나하나를 존중할 때 존중하고 관용할 거 관용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인정하고 물론 사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종이 된 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세 번째는요. 여기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로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서너 가지 죄가 이제 그 족속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 악행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는 뭔가 하면 여기 9절 하반절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두로가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서로가 해가 된 일을 하지 않도록 화친조약을 맺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에돔에 넘길 만큼 이 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의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언약, 조약을 해놓고 뒤통수 치는 나라, 개인별로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사람, 결코 하나님 눈앞에 네, 여러분 그들이 있을 때 결코 축복받을 수 없어요. 뭐 갯돈 모아서 이렇게 전주가 돼서 튀는 거 잘 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 그거 왜 하나님이 그 없는 자의 눈물을 들으시거든요. 네, 사기치는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도 독일이 2차 대전 때 이제 유럽을 향하여 전쟁을 하면서 소련하고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서 유럽을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치잖아요. 처음에는 파죽지세로 뭐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우크라이나 지방의 땅을 향하여 날마다 뭐 몇 시간씩 하루에 행진하면서 하루아침에 얻을 줄 알았다가 결국은 소련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소련 때문에. 네. 그 소련을 그렇게 우습게 봤어도 수백만 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독일이 그때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화친조약 맺어놓고 뒤통수를 치거나 영국하고 어떤 불가침조약 맺어놓고 영국을 치거나 이게 다 보면 거짓된 영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침략국의 행태예요. 일본이 그렇게 동남아 세계를 향하여 치듯이 또 미국을 향하여 그렇게 치듯이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조약이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관습에 속한 거라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우리와의 하나님은 언약의 베리트 언약의 책인데 그 언약을 어기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신다. 우리가 이웃 간의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면서 신의를 가지고 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보면 여기 11절에 에돔의 죄가 있어요. 그 에돔의 죄는 너무 잔악한 겁니다.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그래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른 죄, 암몬, 에돔 다 잔악한 죄. 이것은 심판받을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오늘 악한 것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지만 악이 도를 넣으면 하나님 바로 악의 세력으로 인하여 또 진멸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하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나와 함께하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축복으로 되어 있는데 축복을 떠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신기를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